번째 가나안 전역 정복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붙여서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앙을 그리고 남부를 그리고 북부를 점령해 가요. 지금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장전 할 때 이렇게 양쪽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공략을 해갔던 것처럼요.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7절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7절 거기 보면 이 대적을 죽일 때 삼중사를 그러니까 세 번 죽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성읍을 무너뜨리고 가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을 무너뜨려서 다시는 거기에 있지 않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거민들을 내어 쫓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약에 대해서 흐트러뜨리지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미완성의 정복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죠. 연약함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돼요. 우리 그 여호수아 18장 3절 보면 중간에 이제 한번 정복한 걸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길갈은 요쪽이잖아요. 여기 베이스에서 실로라는 곳은 안쪽이에요. 실로는 더 안쪽에 있는데 일로 베이스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정복합니다. 정복한 상태에서 느부산에서 모세는 죽고 건너는데 길갈에 있을 때는 그래도 혹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요단강을 건너오면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실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로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온 회중을 모으고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회막을 하면서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 취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싸웠는데 네 지파만 먼저 땅 분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도리어 말하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땅 취하러 가기를 머무르느냐. 지체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땅 취하기를 지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세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한 가지 조치는 각 지파, 일곱 지파에서 3인씩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왜 세 명을 뽑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데스바냐에서 한 명씩 갔어서 이렇게 실수했잖아요. 근데 세 명, 전방에서는 3인조를 하게 돼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3인조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 명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요. A, B가 친하면 C가 좀 이렇게 있고 B, C가 친하면 A가 그러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보게요. 3인조 정탐꾼 뽑으려고 하고 그 정탐꾼을 알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게 해요. 지도를 그려오게 해요. 지도는 이제 전략상으로 중요하겠죠. 또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비전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쓰세요. 저는요 여기 이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뒤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길은 저를 말해요. 선은 아내를 말해요. 지금 박종 길의 길 아내 이름 이형선이거든요. 형선. 그래서 다섯 가지씩 적어놨어요. 그래서 99년대에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10년 후에 이제 우리가 하고 원하는 거 다섯 가지. 저가 다섯 가지, 아내가 다섯 가지.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그때 살이 안 쪄가지고 살찌기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루어졌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비전을요, 적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중요합니다. 표현되는 거 중요해요. 지도를 그리게 해야죠. 그거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거를 제비 뽑으셨어요. 제비 뽑겠다고 했어요. 제비를 뽑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점탐도 하고 지도도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역을 하게 됩니다. 기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요단의 두 지파반, 서편의 아홉 지파반을 나누죠.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그거를 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사시대를 잠깐 보죠. 사사시대에 보면 그 그림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동다리의 얼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얼굴이 뭐 어떠냐면 웃고 있어요. 참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림 보면 눈이 약간 까무름하죠. 약간 그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보면 완전히 갔어요. 가가지고 있어요. 뭐 정신을 못 차리죠.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이방신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한 대 맞는 거죠.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다섯 번째 어떻게 됐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그 덩달이 입 밑에 있는 거랑 뭐 계란 깨진 것 같은 거 있죠? 그게 계란이 아니라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눈물 흘리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사사를 개입시켜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고통을 건져주죠. 그러면 다시 그 제일 위에 얼굴은 웃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았다가 다시 또 가물가물해지고 헷가닥하고 그런 거죠. 거기 가운데 쓴 폼 잡고 서 있는 분이 사사예요. 이 그림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역할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왼손에 뭘 갖고 있죠? 돌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오른손에는 뭐를 가졌냐면 망치를 갖고 있어요. 망치는 재판할 때 쓰는 망치예요. 그 망치를 통해서 사사는 왕의 역할을 했어요. 재판하는 왕. 팔과 그 망치를 통해서 왕의 역할을 했고요. 그 어깨 뒤쪽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향료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올라죠. 그거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그 그림이 그 사사의 세 가지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사시 참고로 구절들 적어주죠. 사사기 17장 6절 그냥 그 한쪽에다 적으세요. 사사기 10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거기 보면 공이 왕이 없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줄거리 요약, 우리 사사 쪽의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며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반복이 돼요. 사사시대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우리 악순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이 네 가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죠. 구원을 하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또 범죄.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고 실상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한 것. 근데 그거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사사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셋의 기능을 한꺼번에 한 게 사사였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로 보거든요. 예. 보면 사무엘이 이 역할을 담당했어요. 사무엘이 이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더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아들들이 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릇되게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사무엘 당신은 괜찮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그릇되게 이를 취합니다. 이득, 불의를 취하는 거예요. 취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요구하죠. 저희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희가 나를 버리는 거다. 내게 왕을 요구한 건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 너가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방박사가 바쳤던 예물은 세 가지예요. 그것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을 의미해 줘요. 왕을. 유향. 이거 어떤 분이 유황이라고 그래요. 큰일 나는 거. 유황을 애기할 때 부으면 큰일 나죠. 유향. 유향은 이제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그렇게 말해주고, 몰약은 선지자의. 여러분, 몰약은 치료하는 그런 데 쓰이거든요. 기름은.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사람이 길라세 향유가 있는데 헛된데 의사를 구하러 다닌다 그랬거든요. 길라세 향유가 너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제 그런 말 나오거든요. 노락은 이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상함을 만져주시고 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의 분이 같이 있고요. 이것이 사사면서 사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뱉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창조시대, 족장시대, 철교가 강려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그리고 지금 사사시대를 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이렇게 나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와 왕과 제사장 이게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사사는 세습이 안 됐어요. 세습이. 왜 세습이 안 됐는가? 세습이 되면 그거는 전제 왕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습이 되어지면 왕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세습이 될 뻔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너무 쳐들어왔을 때 다 이기고 죽인 다음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왕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22절 23절 8장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그러니까 세습을 하라는 거예요. 세습하면 왕이 된다는 건데요.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면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대표자가 기드온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드온이 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돈을 가지고 이제 귀걸이를 이렇게 달라고 그러죠.
귀고리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게 돼서 그것이 결국 기드온에게 그 아픔이 되어지는, 나중에 기드온의 자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빌미가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무튼 기드온이 결국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사사로서 쓰게 됩니다. 죄인의 실상, 각자의 성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타락의 실상의 그 이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오늘 이 시대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 사사기 18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의 집이 좀 부유했어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이 미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 뭐라 그럴까. 이 부모들이 이제 돈을 안 줬어요, 시상. 엄마가 이제 돈을 안 준 거예요. 이 미가가 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 버렸어요. 이게 막든 이 사사기 시대는 너무 복잡해요. 끔찍한 일도 막 훔쳐갔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은 죽고 뭐 독수리에 뭐 바쁘고 막든 저주를, 얼마나 적나라한 저주를 퍼붓는지 미가가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 저주가 자기. 그래서 돈을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요. 엄마가 또 감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미가를 친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가지고 이 미가가 제사장 한 명 데려다가 세우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미가라는 개인이 엄마 돈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고는 또 돈 받아가지고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는 거기 지나가는 레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레이니까 아마 레이인이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그 레이인을 삼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지파가 와가지고는 이 미가 있는 그 우상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와가지고 왜 우리 우상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단지파가 너가 죽을래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싸워볼래 그런데 미가가 안 되겠으니까 아 그러면 제사장이라도 돌려달라고 그래요. 뭐 그 우상을 가져가고.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제사장에게 말한 게, 너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이 제사장이 말이죠, 그 지파의 제사장 된다 간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파는 거예요. 교회를 팔고 이 목사님이 이 조그만 교회 버리고, 아니,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사찰 파는 것처럼, 교회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그 제사장이 모세의 증손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증거들에 끔찍한. 그리고 하나의 또 도덕적 타락이 나오는데요. 1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스에 우간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낙달의 날을 보내며.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레이 사람은 구별된 지파거든요. 제사장 지파인데 이 레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에브라임에서 이 북쪽에 있다가 이 베들레헴의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첩을 얻어요. 그것도 문제인데 그 첩을 얻었다가 가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아주 이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가버렸어요. 이 레이 사람이 이 첩을 찾으러 또 가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또 자기가 그 첩을 데려오려고 해요. 그때 장인이 뭐 먹고 가라고 또 술을 많이 먹고 해서 늦게 보내요. 안 보내요. 아무튼 그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레이 사람이 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이 기부하는 곳에 이렇게 오래 좀 머물거든요.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갑니다. 이 기부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한 노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자기 고향 친구니까 잠을 재워줘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집에 있던 남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이게 예배삼지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이죠. 그 남자를 레위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 저거를 하려고 욕보이려고 말이죠. 남자가 남자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안 된다, 나를 봐서 안 된다, 또 억지로 해요. 그리고는 첩을 내보내요. 첩을 내보내니까 이 베냐민의 깡패 같은 사람들이요. 이 여자를 윤간을 해서 죽어요. 이 여자가 그 막 고통을 받은 다음에 그 문고리를 잡고 죽어요. 아침에 레위 사람이 나가보니까 죽어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이 그것을 에브라임에 갖고 이것을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다 지파에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든 것도 그렇고 그 첩 대신 자기 대신 첩을 내보내서 죽게 한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자기가 그 첩을 동강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이스라엘의 이런 악행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물어보면서 레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첩이 있었네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은 싸워요. 베냐민 사람 싸워서 베냐민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되 이들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여자를 주지 말자. 시집을 보내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또 해요. 그 결의도 하나님이 뜻하게 자기들이 결의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싸우고 나중에 베냐민 다 죽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만하자. 우리 12지파였는데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겠다. 그만하자 그래요. 그만하자고 보니까 다 죽였으니까 이 딸들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쌈의 그 원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 또 의논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축제의 날 올라와서 우리의 딸들을 이렇게 보자기 쌓아가는 건 용서하도록 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 결론이 뭐냐.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왜 이런 악행하고 죄악이 있는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단일한 구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